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구독자도 이제 500명을 돌파하고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10명 이상의 이제 보장 분석이나 아니면 보장 내용에 대해서 혹은 설계 추천이나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장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필요 서류나 보장이 되는지 여부 등을 저한테 많이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유선으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이 아니고 정말 설계사나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 고객인 척하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는 딱 통화하다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보험을 필요로 해서 혹은 가입설계사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했구나. 혹은 이 사람이 설계사나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떠한 뭐 지식적인 부분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얻고자 고객인 척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고 있어요. 근데 딱 까놓고 말해서 저도 이 바닥에 십몇 년 일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고객인지 아니면 가입을 정말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보를 빼나가려고 하는 건지 혹은 설계사인데 초보 설계사라 또 말하기는 뭐하고 저한테 좀 이렇게 고객인 척하고 떠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난 설계사다. 설계사인데 초보고 신입이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보장이 되냐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우리 팀이 아니었다고 제가 외면하겠어요? 그거 알려주는데 뭐 1, 2분도 안 걸리는데요. 저도 그런 시절 다 겪었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같은 업계에 일하시는 설계사라면 차라리 설계사라고 오픈을 하세요. 이게 뭐 유치하게 뭐 고객인데 제가 뭐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떠보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고객이면 그냥 저한테 편하게 보장 내용이나 아니면 증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유료로 절대 안 해드려요. 근데 물론 왜 유료로 많은 유튜브에 일하시는 분들이 왜 유료로 상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2, 30명씩 전화 오는데 솔직히 정작 가입하시는 분들이 몇 명 없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설계사한테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 견적하고 많은 걸 얻고자 전화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뭐 가입했... 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설계사면 설계사 아니면은 난 가입을 하지 않을 건데 좀 이런 내용 궁금하다 오픈하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야박한 사람 아니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설계사든 고객이든 그 내용은 그냥 얻고자 하는 사람이든 정작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